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조문을 보면은 357조에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유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무가 이제 증감 변동하는 이제 그런 채무의 경우에 장래에 이제 확정할 것, 그리고 이제 최권 최고액을 정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근저당권인데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냥 저당권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근저당권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채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채무, 그러니까 1억 원을 이제 그냥 빌려줬다. 이렇게 특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증감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냥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대부분 설정합니다. 현실에서 일반 저당권을 보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이나 어려운 일인데요. 이렇게 근저당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그 피담보 채무가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 이자, 그다음에 1년치 지연 손해금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지연 손해금이 1년치가 넘어버리는 순간, 그거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권을 이제 선호하는 것이죠.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 넉넉하게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1년치가 아니라, 지연 손해금이 뭐몇 년치라 하더라도, 그 채권 최고액 안에 있다면은, 담보가 되기 때문에요. 근저당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364조에 보면은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그 사람은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취득자의 이제 저당권 소멸 청구권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게 저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취득을 했다 이거야. 근데 자기가 취득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으면은 이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 채무를 이제 변제하고 말소해 달라. 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라고 이제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채무액을 전부 다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 그러니까 담보되는 것보다도 채무액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채무액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보된 채권, 그것만 변제하면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68조의 공동 저당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자, 1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이제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일단 채무가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범위에서 이제 담보의 효력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피담보 채무가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에 대해서 이제 판시 1번에서 일반론을 설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 기간을 정할 수 있고요. 또 기본적인 거래 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존속 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그 피담보 채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존속 기간이나 아직 이제 존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채무를 전부 소멸시켰어요. 그리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 기간이나 결산기에 정함이 없는 때는요, 언제든지 해지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건의 경우에는 결산기를 이제 어떻게 정했냐면은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의 존속 기간 결산기를 명확하게 이렇게 특정하진 않았어요. 언제 이렇게 확정적으로 정하진 않았고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저당권 설정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수 있고 근저당권자에게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45일이 경과하면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래 실무에서요. 그러면 사실 이제 여러분이 그 민사 기록형 시험에서 근저당권이 이제 어떻게 확정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뭐 어려운 문제가 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피담보 채무가 이제 언제 확정되는지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같은 거를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 요 시점에서 확정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거래에서 이런 방식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게 되는 민사 기록형 시험에서는 이거보다는 좀더 간단한 방식이 아마도 출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보면서 피담보 채무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얼마로 확정되는지는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판시 2번에 보면은 이러한 이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정할 수 있다 그랬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은 3년이 지나면은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45일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완성이 된다, 발생한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요거를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해지 권한을요. 원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채무의 어떤 증감 변동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채무를 대위 변제를 했다면은 그때는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원용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판시 3번에 보면은요. 제3취득자가 이제 어떤 저당 부동산을 이렇게 매수를 했다 이거야.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를 했다. 근데 그 저당권 피담보 채무액만큼을 이렇게 공제하고 매매 대금을 이제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피담보 채무를 채무 인수를 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은요. 제3취득자가 이제 채무자가 된 거야. 채무를 인수한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채무는 전부 다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채무가 채권 채무액보다 더 많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는 다 변제를 해야 됩니다. 채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다 변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채무 인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3취득자는 아까 우리가 법조문에서 본 것처럼 저당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피담보 채무, 담보되는 그 채무만 변제하면 저당권을 말소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매 대금에서 그 모든 채권 채무액을 이제 빼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너무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여러분 45페이지에 있는 맨 아래 이제 판시범 맨 끝에 부분인데요.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매매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수인이 피담보 채무 또는 채권 채무액에 해당하는 매매 대금 부분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직접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그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말소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니까 제3취득자가 만약에 매매 대금을 그냥 다 지급을 하면 그러면은 그 저당권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채무자가 돈을 받고도 지급을 안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만큼은 그러니까 그 피담보 채무만큼은 공지하고 지급하고 직접 채권자에게 그거를 지급하고 저당권을 이제 말소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약정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말소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그런 약정, 그러니까 매매대금에서 그 채권 최고액을 뺀 그 금액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약정을 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채무 인수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거야. 채무 인수로 단정할 수 없고 채무 인수가 안 됐다고 보면 이 경우는 그 피담보 채무만 변제하면 채권자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시 1번만 한번 보시면은요. 근 저당권에 이제 피담보 채무를 어떻게 이제 확정을 하느냐? 아까 그 똑같은 법리가 나옵니다. 근 저당권의 존속 기간 결산기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피담보 채무를 이제 확정하느냐라고 정했냐면은요. 이 근저당권의 결산기를 이렇게 특정일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몇월 며칠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장래 지정형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저당권의 결산기를 정할 수 있고 그 결산기는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한다. 이에 미달한 때에는 통지의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설정자가 이제 결산기를 정해서 이제 통지하는 겁니다. 근데 14일 이상의 이제 기간은 정해서 이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서 피담보 채무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피담보 채무를 이제 확정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이 사안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결산기가 장래 지정형이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피담보 채무의 확정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 것이지 어떤 이행기가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의 이행기하고 요 피담보 채무 확정을 위한 결산기하고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채무자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렇게 결산기를 장래 지정형으로 정한 거는 이건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 성립 시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요 채무에 대한 이행기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채무에 대한 어떤 확정, 어떤 피담보 채무의 확정을 장래 지정형, 결산기를 장래 지정형으로 정했던 것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피담보 채무의 확정에 관한 문제다 이거야. 결산기를 이게 정한 거는 피담보 채무의 확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행기하고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 소멸시효는요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판시 2번도 한번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면은 보시면요. 이게 실무에서는 이제 지상권이 있잖아요. 지상권. 실무에서 이용되는 지상권은 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법정 지상권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약정, 그러니까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요 판시 2번에 나와 있는 담보지상권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B에게 1억 원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이게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거예요. 저당권. 그런데 요 목적물에 대한 점유 사용은 이제 계속 B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이후에 B가 여기다가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법정 지상권을 성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저당권을 실행하는데 이게 경매가 잘안 된다든가 왜냐하면 나중에 이 건물을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B의 이제 어떤 사용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게 지상권을 같이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A가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저당권을 좀더 어떤 실행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이거를 이제 담보 지상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상권이 이제 어떤 담보 물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담보 물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상권에 피담보 채무가 부존재한다라든가 그런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 판시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담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게 이제 담보 지상권이다. 근데 그렇다고 지상권에 피담보 채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피담보 채무가 부존재한다든가 피담보 채무의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그런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저당권의 경우에 근저당권의 경우에 이 피담보 채무가 이제 언제 확정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실무에서도 이제 논점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판례들도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당권자가 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이제 신청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기본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니까. 이제 바로 피담보 채무가 확정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떤 저당 목적물에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라고 하면 이 경우 이제 소극적이었잖아요. 자기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고 자기는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저당 목적물에 대한 어떤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피담보 채무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 피담보 채무가 매각 대금을 완납한 시점까지는 이게 거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요? 그러니까 증감 변동하고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그 시점에서 피담보 채무가 확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3번 판례는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공동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뭐 A 농협이고요. 요 B에게 이렇게 뭐 3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요 B의 이제 X 부동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Y 부동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C가 소유하고 있는 Z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저당권을 이렇게 공동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4억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 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D가 이제 후순위 저당권이에요. 뭐 2순위 저당권자인데. 요 D가 요 Z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동산제 경매에서는요, 매각 대금 완납한 시점에서 최고액이 이제 그 피담보 채무액과 이제 채무액이 확정이 돼서 그 시점에서 요 A 농협이 요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원리금이 3억 6천 뭐 700뭐 이렇게 쭉 인정이 됐고
그거를 이제 A 농협이 다 변제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당연히 말소가 됐겠죠. 경매가 됐으니까 요 저당권은 이제 말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A 농협이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XY 부동산에 대한 요 공동 저당권도 이제 다 소멸이 된 거냐, 이게 피담보 채무가 다 끝나서 다 변제가 돼서 소멸이 된 거냐라는 건데요. 우리 요 대법원 판례는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대금 완납한 시점에서 이게 정해지지만은 이게 확정이 되지만은 나머지 요 저당권이 남아 있으니까 저당권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또 거래를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게 이제 확정되는 시점에서 피담보 요 저당권에 대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렇게 변제받은 우선 변제받은 요 금액만큼은 채권 체구에게서 이제 빼준다 이게 3억 6천을 빼주니까 채권 체구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는 이제 체구액은 낮아질 뿐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 사례에서는 A가 B에게 추가로 8천만 원을 변제했는데 요거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증감 변동에서 1억 정도로 채무액이 확정이 된다면은 이건 채권 체구의 범위 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게 3번 판례입니다. 이렇게 공동 저당권의 경우에요. 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경매가 이제 진행됐다. 직접 한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죠? 다른 이제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됐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는 이렇게 매각대금 완납한 시점에서 확정이 되죠. 그러나 다른 이런 저당권, 다른 부동산에 대한 그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게 채권 최고액만 좀 낮아진 시점에 낮아지고 그대로 이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변제 이렇게 빌려줬다면 그것도 계속 담보가 된다 이거예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채무 확정되는 절차에 의해서 채무가 확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근저당권에 있어서는요, 먼저 채무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확정된 채무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채권 채무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수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요, 항상 이렇게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무가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 판례도 아주 중요한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요. 뭐 어려운 그 기록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례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2학기 때 이제 인하대 이제 그 인사 변호사 실무 강의 때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를 이제 다 이제 풀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풀면서 이제 느낀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만 중요한 것들. 뭐 이런 거죠. 사실 3번 이런 판례들은 어렵지만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러면 기록형 시험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단순화해 하더라도요.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뭐 가등기 담보 이런 거잖아요. 양도 담보 이런 건데 그것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변호사 시험에 출제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어렵지만 중요한 분야는요, 여러분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입니다. 자, 4번 판례는요,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자, 보세요.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A가 C에게 이 채권도 양도하면서 저당권도 이제 이전을 해줬다, 이거야. 저당권을 이전을 해줬다. 그러면 이제 등기에는 이제 어떻게 이게 표시가 되냐면요. 요 저당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C에게로 이제 이전되는 거니까요. 부기 등기.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의 방식으로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당권 하나죠. 하나의 저당권이 이렇게 이전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B가요. 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이거야. 뭐 피담보 채무가 다 변제가 됐다든가 아니면 이 저당권 설정이 이제 원인 무효라든가 그런 이유로 이제 저당권의 이제 말소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 전체의 이제 말소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B는 이 저당권 설정 등기 있잖아요. 설정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가 있잖아요. 부기 등기 방식의 이제 이전 등기가 있는데 말소는요. 설정 등기의 말소만 구하면은 요 부기 등기는요. 종속된 거라 가지고 같이 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등기가 말소되면은요. 그거에 종속된 요 이전 등기는 같이 말소가 되니까 말소는 요 설정 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피고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면요. C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현재 권리자는 C잖아요. 그러니까 요 양수인이죠. 근저당권의 양수인인 C를 상대로요. 요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보면 조금 의아하거나 생소할 수가 있어요. 요 씨는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인데 왜이 사람을 상대로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뭐 아주 예워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B는요, 피고는 C를 상대로 현재 권리자니까요, C가요. 현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C니까 C를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 이전 등기가 아니라요, 부기 등기가 아니라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 기억을 해 두시죠. 그래서 부기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런데 5번에 보면은요. 자, 이제 이런 겁니다. A가 이제 B에게 이렇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제 이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A가 C에게 이제 이거를 채권을 양도하면서 근저당권을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 B가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요 근저당권 전체가 무효다. 근저당권 전체가 말소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요 채권 양도가 A에게서 C에게로 된요 채권 양도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저당권도 이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 이제 그거에 이제 말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요 이전 등기의 말소만 구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요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게 소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요. 그래서 48페이지에 근저당권의 이전 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또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기 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의 경우에도 이렇게 A가 B에 대해서 이렇게 채권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A가 채권을 양도하면서 근저당권을 이렇게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B가 요 근저당권의 이제 말소를 구하는 건 아니고 A가 C에게 이전한 거, 근저당권을 이전한 거는요. 어떤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피담보 채무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했기 때문에 그게 무효다라고 하면서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게 6번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요.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